너무 오랜만이다. 오! 아, 느낌. 좀 느낌이 달라. 안녕하세요. 38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된 자취 1개월 차 다라입니다. 산다라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저는 독립을 원한 지는 한 10년이 넘었어요. 그렇죠. 근데 항상 가족들과 같이 살았고 이제 21 데뷔하면서는 멤버들과 숙소 생활을 하고 숙소에 살다 보니 집이 그리워서 엄마 품으로 돌아가서 쭉 살다 보니까 평생을 엄마의 잔소리와 함께 폭풍 있다가 친구 집에 가고 친구를 사귀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의 삶을 보며 느낀 거죠. 아,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. 드디어 했어요. 아이고. 아우, TV 없으면 못 깨요. 그렇구나. 맞아. 아, 전동. 야, 탄다. 우와, 우와. 제 집 컨셉은 일탈입니다. 제가 평생 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사모으고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쁘게 디피해놓을 공간이 없더라고요. 한 번쯤은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전시하듯이 꾸며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. 우린 같이 보냈던 시절이잖아요. 항상 활동 겹쳐가지고 엄청 많이 봤죠. 저 너무 갖고 싶었는데. 갖고 싶다. 이게 뭐예요? 다 꾸몄어요. 제가 폴라로이드 사진이 되게 많아요. 와우. 저 당시에 이사 립스틱 광고 마케팅이었는데 그때 데스노트가 유행이었잖아요. 맞아, 맞아. 네. 그래서 키스노트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키 이렇게 적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뽀뽀를 해주는 립스틱인 거예요. 죽는 거야 너 그러면? 획기적이야. 그때도 같이 했었네요. 우리가 인연이. 맞아. 너무 이렇게 누워있으니 약간 좀 요양원처럼. 아, 아침부터 빡세네. 이게 뭐야 이거? 예? 아니 발, 발. 발. 마사지. 발을 발 따뜻하게 해주는 그거예요. 숙면을 위해서. 얘를 전부. 또 저 전매트 코 사과머리. 사과머리. 사과머리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어요. 잘 어울려. 내 피부 너무 좋다. 그러니까. 뭐 좀 먹나? 아, 저 선반이었구나. 아이고. 많이 저장해놨네. 네, 제가 쥐띠라 쥐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두거든요. 뭐 먹지? 행복한 고민이죠.
그래, 첫 끼지만 한번 가보자. 첫 끼 정도 가자. 아이고야. 세네. 세. 요즘 꽂혔거든. 짜잔. 와. 아, 라면 기계 샀구나. 오. 예. 이게 가정용이 예, 있어? 정말 행복해져요, 삶이. 제 음악. 아. 아이고, 아이고. 아, 나 좀 살려고 그랬어.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사고 싶었던 게 저거였거든요. 보면 친구들은 스무 살 때부터 다 해오던 일을 저는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외박을 한다던가, 뭐 늦잠을 잔다던가, 뭐 첫 끼로 라면을 먹는다던가, 야식을 먹는다던가. 네, 제가 그 유명한 K장녀입니다. 자, 잘 부탁합니다. 짜잔. 나와라! 나와라! 어머, 괜찮아. 3초 안 지났어. 얼음 어디서 샀어? 곰돌이 모양이 있어. 네, 곰돌이 모양. 아. 치킨이야, 계란! 투척! 빠밤! 3, 2, 1. 완성을. 완성. 와, 대박. 엄마한테 보내. 어머, 안 돼요. 이거 샀는지 모를 텐데, 엄마. 이건 또 그냥 먹을 수 없지. 한강 기분을 내러. 집에서 한강 보여? 안 보여요. 한강 뷰 대신 제가 선택한 것은 테라스입니다. 우와! 어머! 오, 귀여워! 카페 아니야? 미쳤다. 너무 맛있겠다. 콜라. 와,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다 먹네. 콜라에다가. 단무지 짠 거죠. 큰일 났네. 아. 계란. 와, 다 데웠어. 그래. 계란은 단백질. 단백질은 안 찌죠. 이상하다. 난 아침 잘 못 먹는데, 원래. 네, 제가 소식자잖아요. 네. 맛있어. 행복.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, 그동안. 가을 단풍과 바람과 함께 하니까 캠핑 온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. 라면이 어디 갔지? 다 먹었어. 너무 뿌듯해요, 진짜. 아, 치워야 되네. 아, 귀찮아. 아니, 안 치워도 되지 뭐, 혼자 사는데. 설거지는 바로바로. 과연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살 거야. 얼음 안녕. 너무 맛있었어. 왜 이렇게 할 게 많아. 또 얼려야지. 근데 저도 몰랐는데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 왜 이렇게 혼잣말 많이 하지? 그래서 중얼중얼 할머니 같다고도 하고.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잠든 척을 했는데도 제가 혼자 말을 하더래요. 아이고, 이제 화장실을 가야지, 이제 씻어야지. 그거를 목격을 하고 얘기를 해줘서 저도 그때 한 거예요. 아, 너무 맛있었다. 어우, 설거지도 잘했다. 됐다. 건강하네. 일단 비타민을 먹어야겠어. 비타민. 네. 비타민. 라면 먹고 비타민. 이건 먹어야죠. 그래, 죄책감 좀 들어. 아우샤.
밀크시슬. 뭘 이렇게 많이 챙겨 먹어. 간에 좋은 거. 아, 혹시나 뭐 맥주 한잔 할 수도 있으니까. 맥주 한 잔. 맥주 한 잔. 간을 보호해야죠. 밀크시슬 먹는다고? 예. 프로폴리스, 난 가수니까. 할 일이, 집안일이 너무 많더라고요. 할 게. 맞아. 혼자 살면 이것저것 할 게 많지. 어, 흑염소. 흑염소 하나 먹어야지. 흑염소도 먹어요? 전 엄마가 해줬어요. 왜? 어서 왔어. 헤어져 살아봐 옛날. 아이고, 흑염소에 신났네. 고만, 고만. 너무 뜨거워. 됐어. 우리 2NE1이 흑염소 마실 때가 됐어. 챙겨야지 뭐. 밤 깊은 마포 정전 갈 곳 없는 밤 전차. 이런 걸 어머니 보면 좋아하시겠네. 네, 네, 그쵸. 열심히 먹어요. 갈 곳 없는 또 설거지감이 생겼습니다. 좋더라고요, 진짜. 엄마는 설거지지 뭐. 일단은. 어머니도 타고나신 거죠? 피부가... 네, 엄마한테 예, 물려받은 거 많죠. 이거 봐. 에이, 말도 안 돼. 야, 스무 살 아니냐? 안색이 너무 좋죠. 이제는 얼른 준비하고 가야겠다. 뭐야? 이게 뭐야? 안방입니다, 안방. 아, 안방이요? 귀여워. 우와, 아, 저걸 만들어야 돼, 저걸. 우와, 진짜 대박이다. 진짜로 산다라 회원님 이 옷방을 너무 궁금했어요. 아니 진짜 유행하는 건 다 있어요. 아 진짜? 진짜 요즘 유행하는 거? 저희는 무대 의상이랑 사복이 차이점이 없었어요. 어 이게 뭐야 위에가? 저게 뭐예요? 저게 맞아요. 거는... 저기 등산용 암벽 등반할 때 쓰는 고리 있잖아요. 아 저건데 약간 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착 꽂았어요. 그러면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네 그리고 지인들이랑 같이 수작업으로 다 해서 브라라! 흰티 검은 티가 없네 거의. 우와 비니 봐. 이제는 얼른 저기 준비하고 가야겠다. 자, 팔 거를 좀. 어? 또 팔아? 요거 요거. 이 애물단지를 팔아버리게. 빠밤. 그래, 그래. 우리 도진아 마켓에. 아, 그래, 그래요? 나 3, 4천 한 뭐? 적도 있어. 뭐? 3, 4천. 뭐? 뭐? 야, 여기가 맛집이네. 오늘 갈아서 하면 하나? 나도 이제 미니멀리스트가 돼야지. 미니멀리스트요? 팔면서 조금 이제 없애려고요. 아유, 275를 왜 사가지고? 오, 275 봐, 나나 275야. 아, 그래요? 오, 275 봐, 나나 275야. 오, 275 봐, 나나 275야. 아, 그래요? 오, 오. 왜냐면 이게 275. 왜 산 거예요? 오사카 갔을 때 줄 서서 산 거예요. 야, 야. 뭐 남자친구 주려고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야. 왜냐면 여자 사이즈는 없었고 작은 사이즈가 다 나가가지고 일단 있는 걸 확 이렇게 해서 왔죠. 어, 저건 내 거다. 이제는 떠나보내려고. 뭐 이 정도만 팔면 되겠지. 어, 와, 가쁘네. 야, 저 가방도 이쁘다. 뭐랑 뭐 있나. 날씨가 지금 많이 춥지 않으니까. 옷을 너무 잘 입어.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. 맞아, 좋아하니까. 시간이 없어, 시간이 없어. 아, 가방이 너무 튀니까 색깔 좀 죽여야 돼. 어, 좋아, 이거 신상, 신상. 어, 너무 예쁘다, 이것도 예쁘다. 이걸로 가야겠어. 어, 좋아. 어, 예쁘다. 근데 다라가 입어서 이쁜 건지 이게. 그게 되게 좀 커요. 아니, 안 가. 아. 블랙 앤 화이트도 예쁘다던데. 보자, 보자. 편하게. 오, 귀여워. 좋아. 아,
수영. 맨날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. 스트리퍼 좋아해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완성.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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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혼자 출발을 하는 거야. 고고고 이런 거. 출발.